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 JTBC 기사로 2024년도 오늘이 3월 29일 날짜 JTBC 기사로 이낙연, 이재명 25만원 지원금에 그 양반 오랜 버릇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 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책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새로운 미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각 가정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이제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라고 비판했는데 저도 참 동감이에요. 이재명이는 그 자기 표가 필요할 때는 늘 이런 식으로 뭐 성남시에서부터 뭐 경기지사 또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아 이 버릇 아주 그걸 선거에 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이 민생 자원금이라고 이렇게 이런 방식의 버릇이 있는 것을 아주 이낙연 대표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네요. 오늘 28일 이낙연 대표는 CBS 라디오 김영정 뉴스쇼에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제안을 어떻게 받느냐는 앵커 질문에 이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그는 꼭 선거 때만 되면 그런다며 그렇게 해서 돈을 쓰면 그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의 대파 발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우리 서민들이 가깝게 느끼는 몇 가지 물가는 상식적으로 외고 다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아주 얄팍한 민심을 자극하는 돈으로 가지고 그것도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으로 이렇게 인심 쓰는 거 이런 방법으로 그 이용해보는 거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 뭐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죠 그거는. 그래서 그 이미 현역 정치에 직면된 인정된 인물이죠. 이재명이 앉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자리는 정세균이나 이낙연이 앉아야 한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지켜온 당입니까? 그 지지자들도 다 거기다 뼈를 묻은 저기 인물들이죠. 우리 지지자들이 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25만 원 1가구당 100만 원 민생 자원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코로나 시기에 써먹던 방식을 또 오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렇게 느꼈는데 이낙연 아니래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이재명의 얄팍한 술수는 술수를 이낙연이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에 관한 비평은 여성들도 콩나물이나 대파값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값을 물어보고 또 표를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어떻게 국정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이 팥값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또 기억한다고 그 많은 정사 일을 하는데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여성들도 나도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요 근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렇게 콩나물값, 대파값 이렇게 좀 기억을 하지 보통 때는 서울에서 살 때 같은 건 리스트로 한 30~40가지 페이퍼에다 전부 살 것, 쇼핑할 걸 전부 적어서 갖고 와서 카터가 뭐 어떨 때는 두 개씩을 저기 끌고 나올 때도 있죠. 차로 가져가서 전부 한 달치 걸 전부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 적혀 있는 것을 값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늘 먹는 그 제품 집어넣고 이제 그
저 계산대에 와서는 그 카드로 계산하고, 그리고 카트가 두 개일 때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 옛날에 이제 나도 사업을 두 군데를 하고 또 이럴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게 저기 차에다 그냥 트럭에다 잔뜩 싣고 카트 두 개에다가 그냥 실어서 올 때는 뭐 여자래도 무슨 팥값이 얼마고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걸 다 들여다 붙여다 갖고 리스트대로 막 잡아서 카트 안에다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어제 것보다 오늘 것이 더 비싼지 뭐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우리 딸을 데려가죠.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뭐 어느 마트가 더 비싸고 어느 것이 이건 싸다 이런 것은 내가 이제 기억을 못하죠. 그러면 우리 딸이 이제 지혜롭게, 아, 저기는 비싸고 여기는 좀 이게 이 물품이 싸다. 그러면 저쪽에 싼 것은 저기서 사고 이쪽에 싼 건 이쪽에 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대파값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 이게 시민들도 주부들도 그걸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참, 식자재 물가에 대해서 저기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선수 이렇게 대통령 재임 이전에부터 선수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주 요리 재료라든지 그런 걸 구입했던 분이라서 이런 식자재는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 부인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던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선수 있게 요리해 먹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윤 대통령은 그래도 식자재에 대해서 그 관심도 갖고 또 물가가 오르면 여러 가지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비싼 기름값도 내리고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피부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쏟고 배려를 하는 것을 우리는 즉시 느끼고 또 세금 문제에서도 우리가 참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많이 좀 내려주고 민생 경제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오늘 JTBC 이낙연 이재명 25만 원 지원금에 그 양반은 오랜 버릇이라는 기사에 동감하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